안녕하세요, 서은결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 먼저 알아보는 10월 4주차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각 캐릭터들의 기술 특화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캐릭터별로 주어진 6개의 특화 중 2개를 선택하여 기술에 붙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경되는 방식에서는 기술별로 공통의 24개의 특화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선택에 한계가 있어 다소 아쉬웠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모험가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공통으로 주어지는 기술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까! 어둠의 틈에서 출현하는 고대의 푸트룸이 지닌 고대 파편에서 더욱 맹렬한 기운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푸트룸이 고대의 유물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 범위를 발렌시아 사막으로 변경했고, 고대 파편에서 발산되는 기운을 동력 삼아 강력해진 고대의 푸트룸의 전리품이 더욱 값진 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푸트룸을 처치하면 무려 순수한 마력 덩어리와 울부짖는 망자의 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울부짖는 망자의 함을 열면 최대 광등급의 라이텐 동력석, 오거의 반지, 페어의 눈동자 반지, 달타라의 수문빛 허리띠, 초승달 수호자의 반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야, 보상이 빵빵해졌으니 푸트룸을 잡을 맛이 나겠네요. 여러분, 라탄구 근처 바다빈 해역에 바다빈의 포식자 검은무쇠 이빨무리의 군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산란기에 접어든 바다빈의 포식자 검은무쇠 이빨은 다수의 어린 검은무쇠 이빨과 함께 행동합니다. 이들을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무역선, 구축함 장비 강화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검은무쇠 이빨 군락지는 여기라고 해요. 선장님들, 얼른 배 띄우세요. 이번에도 대양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해양 명성 시스템이 추가된 것인데요. 해양 명성은 가문이 공유하며 모험가님의 바다에서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최대 30만까지 회복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100만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해상 명성치가 0 이상이면 해군, 이하면 해적으로 분류되는데요. 해적 상태로 전환 시 선박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해상 명성은 바다 몬스터를 처치할 때 상승하고 다른 모험가의 선박을 공격하거나 파괴했을 때 감소합니다. 해적 상태가 되면 일반 나루터지기를 통해서는 선박 수리 및 보급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제약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구잡이로 다른 모험가 분들의 배를 공격하고 다니면 안 되겠어요? 10월 4주차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든 모험가분들이 꿀정보를 놓치지 않는 그날까지 검은사막 위클리 업데이트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안녕!